네, 반갑습니다. 아우리얼입니다. 오늘 제가 언박싱 해볼 제품은 바로 오큘러스의 오큘러스 퀘스트 2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그 제품인데요.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그러니까 저가형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게 잘 나왔어요. 이제 화질 같은 경우에도 4K를 지원하고요. PC 연결 없이도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 VR 기기만으로 단독 사용이 가능하고요. 스탠드얼론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단독 사용이 가능하고, 또 기본적인 사양도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큘러스 퀘스트를 구입하기 전에 오큘러스 고라는 모델을 썼었는데, 요거는 이제 저가형, 보급형 모델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 모델을 보급형으로 출시하자마자 바로 샀었었는데, 생각보다 화질이 좀 떨어져서, 또 퍼포먼스도, 기기 속도도 좀 느려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사기 전에, 창고에 박혀있던 오큘러스 고를 이제 중고로 팔아치우고, 이렇게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샀어요. 지금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리뷰들이 나옵니다. 뭐 괜찮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같은 걸 별로 안 해요. 게임 별로 안 하기보다는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뭐 사실 게임 목적이 아니거든요. 게임 목적은 아니라서, 뭐 특히 또 리듬 게임, 비트세이버 같은 이런 리듬 게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 리듬 게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게임은 탁구. 일단 제가 오큘러스 고로도 탁구를 해봤는데, 이 탁구로 VR로 탁구를 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VR로 제가 탁구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또 건슈팅 게임도, 총 게임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단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 뭐 넷플릭스를 보기에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일단 고화질이니까요. 화질이 굉장히 이제 고화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언박싱만 해보고 첫인상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뒤에 제가 약뭐 짧게는 뭐 2, 3주, 길게는 한달 정도를 사용해보고 좀더 디테일한 그리고 자세한 그런 느낀 점, 그런 것들을 리뷰를 해드릴게요. 일단 언박싱 들어갑니다. 근데 칼이 필요 없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실이 있어요. 칼이 필요 없으니까 칼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실을 쭉 잡아당겨서 개봉을 해볼게요. 비닐을 제거했고, 비닐은 슝! 이렇게 버리면 엄마한테 혼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거. 자, 일단 뭐, 요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게임들을 소개하고 있고, 요렇게. 아까 제가 말했던 비트세이버가 나와 있네요. 비트세이버는 별로 해보고 싶지 않아요. 리듬 게임은, 제 취향이 아니라서. 자, 그리고 개봉해보겠습니다. 따란. 요렇게 나오네요.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요런 구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요렇게 컨트롤러. 오, 컨트롤러가 이쪽이 오른쪽 거네요. R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른쪽 컨트롤러, 그리고 좌측 컨트롤러.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컨트롤러가 있고, 그리고 메인 본체입니다. 생각보다 꽤 묵직해요. 꽤 묵직하고, 안에 이렇게 뭐 포장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패스. 그리고 여기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제거. 여기 보시면 뭐 트래킹을 위한 용도 같은데,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이 검은 거 보이시죠? 이 부분들이 모두 카메라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착용하고서도 외부를 볼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렌즈를 보호하고 있는 비닐도 제거하고, 그리고 추가로 들어있는 액세서리. 요거는 안경 사용자들을 위한 액세서리로 알고 있어요. 안경 사용자들을 위한 액세서리. 저도 안경을 쓰긴 하지만 굳이 그까진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있는 구성품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보시면은 충전기, 그리고 케이블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를 했어요. 제가 좀, 미국 베스트바이에서 샀기 때문에, 이렇게 110V짜리로 와서, 요거는 제가 돼지코를
끼워서 써야 됩니다. 어쨌거나 충전기가 들어있고, 여기는 그리고 요거는 매뉴얼이네요.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일단 모든 구성품은 이래요. 구성품은 이게 전부고, 첫인상을 보니까 기계가 근데 뭐 군데군데 이상한 이물이 좀 묻어있네요.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스크래치도 좀 보여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군데군데 이물이 묻어있고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있어요. 요건 좀 실망스럽네요. 어쨌거나 요즘 뭐 오큘러스가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11번가에 이제 주문했었다가 출시하고 국내 정발이죠. 국내 정발을 했을 때 11번가에 주문을 했었다가 굳이 내가 쓸까 해서 취소를 했는데, 취소를 하고 나니까 막 여기저기 리뷰가 올라오는데 이게 너무 괜찮다, 너무 추천들 하시니까 다시 구매를 하고 싶은데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외 직구를 해야겠다 해서 미국 베스트바이에 주문을 해서 이렇게 해외 직구로 구매했습니다. 해외 직구로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해요. 조금 더 저렴하고, 일단 뭐 제품 이런 첫인상은 뭐 별거 없네요. 그죠? 구성품은 뭐 익히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랑 비슷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건전지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컨트롤에 건전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빼야 건전지가, 한번 볼까요? 건전지 교환하는 법을 한번 봅시다. 여기 미는 거네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요거를 당겨줘야 건전지가 제대로 되겠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미는 방식입니다. 건전지 교체하는 방법은요 요렇게 되고, 그리고 요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밀면 요렇게 건전지를 교체할 수 있는, 요렇게 해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자, 일단 뭐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이 돼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배터리를 충전을 좀 하고 사용을 해본 뒤에 좀 뭐 자세한 느낌들, 그렇게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제가 리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큘러스 퀘스트 2 언박싱이었고요. 첫인상 뭐 조금 아쉽습니다. 제품 자체 스크래치가 좀 있고 뭐 때가 묻어 있다는 거, 마감 그게 좀 아쉬워요. 생산 공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첫인상은 그렇고, 그리고 생각보다 꽤 묵직하다는 거, 무게가 묵직하다는 거, 좀 뭐 아무래도 성능이 좋다 보니까 묵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일단 추후에 리뷰해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우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